조각공원 안에 있는 종교 전시관은 멕시코 바로크의 양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서구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럽의 가톨릭 문화가 전해졌으며 식민지 시기에 바로크 양식이 전해지면서 한층 더 화려한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는 스테인 글라스로 제작된 최후의 만찬을 볼 수 있었고 종교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제단은 화려한 바로크 양식을 보여주는 레타블라라고 합니다. 종교 전시관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앞에 쓰여있던 만지지 마세요라는 말은 없었고 정수기라는 말만 많이 보였습니다. 조각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마야 벽화는 콘크리트 및 고열 도자로 만든 길이 23m, 높이 5m의 대형 벽화로 마야 상형 문자, 이즈텍 달력인 태양의 돌을 비롯한 중남미 고대 문명의 대표적인 상징들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야 벽화 이외에도 조각공원에는 여러가지 조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길에는 가을을 느낄 수 있게 단풍잎을 깔아둔 건지 아니면 나무에서 직접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길이 빨갛게 물들어 있네요. 이쁘다. 조각공원 내 박물관 뒤쪽으로는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를 먹을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밀가루 전병 속에 양념된 돼지고기를 이용한 타코와 볶은 소고기를 이용한 타코가 있는데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커피와 함께 주문해서 먹으면 한 끼 식사가 되는데 멕시코 음식으로 알려진 타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치즈가 들어있는지 타코를 이렇게 딱 찢으면은 피자처럼 늘어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약간 담백한 피자 맛이랄까요? 근데 이건 여기다 치는 건지 여기다 치는 건지. 먹는 방법은 나중에 물어보니 야채 소스와 함께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던데요? 지금까지 타코 먹방이었습니다. 일부 국경이 열렸다지만 코시국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힘든 요즘 아시아 유일의 중남미 테마 문화공간 중남미 문화원에서 중남미의 문화와 모습과 맛을 느껴보세요.